자, 이제 오늘 아침 장 어떻게 될지 염불리 염승환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도 역시 카카오뱅크가 제일 뜨거운 관심사들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뭐 시작 전에 많이 오른 상태인 모양이죠. 뭐 그렇게 아마 채팅창이 지금 보니까 뭐 상한가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으신 거 보니까 아마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인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남았고요. 어떻게 뭐 일정 정도 체크하고 근데 이제 넘어갈까요? 카카오뱅크 좀 설명해드리면 네. 이제 보통 이게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MSCI 지수에 조기 편입이 되어버렸어요. 아, 됐어요? 됐어요. 결정이 됐어요. 8월 20일 종가에 편입이 됩니다. 바로. 아니, 상장하자마자? 예. 그게 이제 알아보니까 8월 20일? 8월 20일 날.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예. 2017년 5월 넷마블 이후 처음이래요. 이렇게 바로 편입되는 게. MSCI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그래서 아마 거다. 이 상한가 간 이유도 이것 때문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일부. 예, 이게 편입되니까 미리 외국인들이 좀 알고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급적인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그리고 MSCI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는 이렇게 되면 9월 달에 아마 조기 편입이 될것 같고 그래서 수급으로는 좀 되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뭐 상한가에 일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좀 일정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표 보여주시면 오늘은 이제 좀 중국의 7월달 그 물가지수가 일단 이제 발표가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 오늘 오후로 예정된 것 같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 심사위가 이제 열려서 사면 아니고 가석방이에요. 가석방이죠. 예, 가석방이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 롯데렌탈에 이제 오늘 청약을 하게 되고요. 내일까지. 그다음에 이제 18세부터 49세까지 이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이제 개시가 되고 그다음 내일은 이제 크래프톤이 좀 상장이 됩니다. 크래프톤도 좀 카카오뱅크에 좀 크래프톤도 또 고민스럽겠네. 네? 많이 받았는데. 아, 크래프톤. 네, 내일은 이제 크래프톤이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리고 그 HK 이노인이라고 네. 여기 안 적어드렸는데 그 예전에 CJ 헬스케어 있잖아요. 네. 그 회사가 한국 콜마 인수가 됐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HK 이노인도. 아, HK 이노엔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을 CJ 한다. 헬스케어로 CJ 헬스케어가 뭐 제약해. 예, CJ 헬스케어가 저런 거 파는 데잖아요. 뭐 소팔메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소팔메토 왜 이렇게 매달리세요 아니, 다른 거 다른 거. 요즘에. 예. 아, 소팔메토 담당자들은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회사도 한 시총이 1.7조 원 정도 돼요. 소팔메토가? 아니, CJ 헬스케어. HK 이노웨. 아, 그래요? 예, 이제 오늘 상장하는데. 네. 아, 한국 콜마의 HK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인수해가지고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내일 삼성중공업이 이제 감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래 정지였는데 내일 거래가 재개되고요. 그다음 수요일 날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랑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좀 발표되고 네. MSCI 이제 분기 리밸런싱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몇몇 업체들이 편입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저녁에 삼성전자 갤럭시 이제 폴더블폰이 두종 공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 좀 체크해봐야 되겠고 목요일 날은 이제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고요. 유럽에서 이제 6월 산업생산 발표가 있고 그다음 금요일 날은 중국에서 소매 판매나 이제 산업 생산 요새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오긴 하는데 지표 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미국의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일단 발표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네. 주는 이런 일정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살짝 한번 네. 짚어드려 봤고요. 현재 이제 지수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3272포인트 플러스 2.61포인트 정도 일단 오늘은 이제 상승하면서 지금 예상치는 좀 그렇고요. 코스닥은 0.77포인트니까 거의 그냥 보합권 정도에서 시작을 일단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 지수는 좀 밀렸기 때문에 원래는 좀 오늘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됐는데 지금 일단 1분 남은 상황에서는 좀 보합 좀 강보합권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카카오뱅크는 일단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호가로 보면은 거의 보합 정도 출발을 일단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K 이노웨이는 그 원래 공모가가 제가 알기로는 5만 이제 9천 원 나와 있는데 아마 한6%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 오늘 시초가를 좀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이 좀 빠지는군요. 나스닥이 네. 0.24, S&P가 0.33, 아 나스닥이 0.5 참, 다우가 0.24 뭐 이렇게 빠지고 네. 있는 것도 맞습니다. 참고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10초 남았고요. 현재 이제 지수는 역시 그 약세로 조금 출발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일부 하락하면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현재 일단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이제 효과들 나오는데 LG화학이 0.1% 정도 올랐고 삼성전자는 이제 우선주가 한 0.4% 정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보합이군요. 아 보합이 출발했는데 뭐야? 보합. 예, 보합이 출발했어요. 뭐야? 왜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까? 네. 아니 아까 뭐 누가 아유 열어봐야 하는. 그건 이제 거예요. 호가상 네. 동시호가에 이렇게 몰릴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1분 남을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 아 여러분 또 저를 이렇게 또 장난치십니까? 네, 있어? 아니 저는 없죠. 못 들어갔는데. 아 저 뭐 상황 계속 뭐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 네? 못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아 저 때문에 올랐군요 또. 네.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뱅크 4% 지금 반등 바로 해고하고 있고요. 일단 3.7% 찍고 와, 안 있고. 확인하고 올라가자. 안 들은 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또. 네. 그리고 오늘 은행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이제 금리가 좀 올랐기 때문에 네. 하나금융지주나 의리금 같은 이제 은행주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LG전자도 0.9% 정도 반등했고요. 뭐 대부분 하락은 하는데 일단 카카오뱅크가 거의 압도적으로 그냥 시총 상위 중에서는 가장 강한 편이고 네. 빠지는 기업은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제일 셌던 그 SK바이오사이언스 아, 엄청 셌죠. 네, 오늘은 좀 차익매물 나오면 3% 빠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이 지금 이제 한미사이언스도 그렇고 한 3% 정도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제 신약 개발 그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에서 네? 롤론티스라는 그 이제 신약에 대해서 지금 FDA로부터 최종 보안 요구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실사를 해야 된다. 뭐 공장 같은 거 좀 실사를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지연된 거죠. 추가적으로 실사를 해야 된다 아마.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늦어진다라는 이제 우려감 때문에 오늘 아마 한미약품이 주가 좀 빠지는 것 같고 최근에 강했던 CJ제일제당도 좀 일부 빠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 1% 정도씩 이렇게 빠지는 기업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좀 가장 압도적으로 좀 강하고 일부 은행주만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같이 올라요? 예, 은행주는 이제 미국이 금리가 올라서 그런지 그것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만 예. 오를 수 있냐 이런 예, 것도 오늘 있겠지?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KB금융 이렇게 좀 올라가고 예. 그래서 오늘은 카뱅이 이렇게 몰리니까 딴 거 안 가네. 다른 기업들이 좀 굉장히 답답합니다. 카뱅이야 속상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런 누구 하나 이렇게 관심 집중된다는 거 이거 우리 주식시장 전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워낙 시총이 커가지고 지금 시총이 아마 지금 기아 제낀 것 같은데요. 기아. 예. 네. 아무튼 이제 기아랑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지금 기아 바로 밑에 있는데 아무튼 이제 시가총액 차이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 뭐 염승환 이사 이렇게 표현하네. 야 기아 제꼈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아니 그만큼 이제 좋다는 대단, 얘기예요? 대단하다는 거죠. 아유 참 기아를 아 지금 현재 그 주가로는 기아를 이겼네요. 아 기아 이겼네요. 기아가 34조고 네. 카카오뱅크가 35조로 아마 시총 네. 11위로 올라선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카카오 그룹이 100조 간다라더니 100조 훨씬 뛰어넘어 네, 버렸네. 100조 넘었어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머지않았습니다. 하기야 쿠팡 하나가 100조인데 네. 카카오 뭐 합쳐서 또 그렇게 뜨면 또 주식에 참 묘한 거야. 네. 여기다 갖다 붙이면 비싸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싸고. 셀트리온도 지금 방금 제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제쳤어요? 셀트리온 맞아. 아 예. 셀트리온 와. 자 하여튼 네, 오늘 아침 역시 주인공은 카카오뱅크인 네, 것 같습니다. 좀 강하고 그다음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이제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좀 빠지곤 있는데 가장 강한 이제 기업은 카페24 같아요. 이게 카페24 인터넷 쇼핑몰 이제 구축하는 회사잖아요. 카페24?
네이버가 지분 20% 인수한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이버도 그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사죠. 경쟁사인데 아마 네이버가 이 회사 지분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 이번 주 중에 뭐 MOU 체결한다는 뭐 얘기도 일단 기사가 나왔어요. 보도로, 언론 보도로. 그래서 아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26%. 다른 주식들이 지금 썰렁해요, 지금. 네. 많이 썰렁해요. 네. 아이고, 이거 뭐. 아, 이런 거 카카오뱅크 보고 있다가 딴 걸 보니까 네. 아이고, 이거 뭐. 큰일 났어요, 지금.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예, 전반적으로 안 좋군요. 네. 그리고 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좋죠? 오늘 일단 이제 미국 시장에서 네. 사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금리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약간 그리고 달러가 너무 올랐어요.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우리 환율 시장이 좀 부담이고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쏠리죠. 지금 수급 자체가 카카오뱅크 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시총이 거의 12 정도 되는 회사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쪽 오히려 좀 줄이면서 또 카카오뱅크로 관련한 수요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급까지 좀 겹치면서 네. 시장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안 좋게 카카오뱅크의 매매 같습니다. 동향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는 겁니까? 현재 오늘 봤을 때는 오늘은 지금 외국인들이 뭘 사냐면 전기전자만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 전자랑 통신주. 네. 그리고 금융주를 제가 지난주에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침에 오늘은 팔고 있어요. 400억 아, 가장 많이 팔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카카오뱅크 파는 걸로 추정이 되고 누가 사느냐 개인 투자자가 사고 있습니다. 580억 그래서 카뱅을?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요. 개인은 지금 580억 정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카카오뱅크 좀 순매수. 그래서 수급은 좀 바뀌었어요.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같은 좀 전기전자만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일단 거의 다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1,500억 정도 지금 매도고 어쨌든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600억, 개인은 2,200억. 근데 이 중에 이제 한 600억 정도가 카카오 그러니까 모두가 카카오뱅크는 아니지만 금융업종이 한 600억 정도가 일단 수급에 아, 좀 잡히고 있어요. 15% 올랐어요. 15%. 예. 8만 뱅크. 8만 뱅크입니다, 지금. 시총이 지금 거의 40조 가까이 되네요. 40조? 거의 40조면 우리나라 은행 다 합친 거랑 비슷할걸요 아마 만약에 40조 넘어가면 비슷할 거예요 아마 지금 시가총액이 37조니까 여기서 좀만 더 가서 40조 넘어가면 정말 은행 다 합친 게 아니죠 지주니까 증권 자산 네, 그러니까 다 지주 거지. 지주랑 이제 지방은행 뭐 그러니까. 예, 이런 거 합치면 40조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대박이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역시 그 전업종이 다 빠져요. 사실 거의 전업종 빠지는데 은행하고 금융업종만 지금 오른 상태가 아마 카카오뱅크 때문인 것 같고요. 나머지 섹터는 거의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의약품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가 좀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밀리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고 일부 기계업종 좀 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섹터 쪽으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업종이 가장 지금 강한 상태고 인터넷 대표주도 카카오가 사실 실적이 좀 안 좋게는 나왔지만 일회성 비용이 좀 잡혔대요. 네. 그래서 그거 제외하면 실적 괜찮았고 오늘 아마 증권사에서 대부분 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충격에서 벗어나서 한 1% 정도 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오늘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거의 전 섹터가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행업종, 항공업종, 또 백화점, 뭐 풍력, 뭐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거의 그러네요. 대다수 섹터가 그냥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장이 좀 나오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와, 보기 드문 그러네요. 케이스인데 그냥 너무 쏠리는 것 같습니다. SK 인호가 좀 올라가는 게 좀 독특하군요. 아마 이거는 그 전자신문에서 네. 주말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 애플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방문했는데 아마 SK 그룹도 한번 방문한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아마 배터리 관련해서 얘기가 오간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LG 전자도 뭐 방문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보면 LG 전자하고 이노베이션이 안 빠지는 이유가 아마 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같아요. 애플카 이슈 때문에. 네. 그 카카오 네. 예를 들어 뱅크가 이렇게 오르면 카카오 카카오도 어쨌든 저 이 카카오뱅크 주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갖고 있죠. 카카오. 그러면 뱅크가 이렇게 오르면 카카오 주가에는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뱅크를 사고 싶었으니까 카카오에서 빼갖고 카카오 뱅크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카카오는 마이너스인가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지금 오늘 소폭 올랐네요. 네, 올랐습니다. 1.3%. 카카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자회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상장 자회사들 올라갈 때 올라가도 지분 이거 할인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10조 원이 올랐어도 예를 들면은 30% 보통 할인 들어가거든요. 네. 7조 원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00% 반영은 못해요. 네네네. 그래서 당연히 올라가면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카카오가 예전에는 카카오 뱅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저렇게 올라가도 다 카카오가 먹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상장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분산이 되고 그래서 또 카카오가 지금 지분 한 30% 넘게 좀 갖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대 주주가 한국금융지주거든요. 아, 대주주들을 주가는 네. 뭐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네. 생각보다 한국금융지주도 예, 뭐 그냥 금융지주도 광고합 정도고 예스24 이런 거는 좀 빠지고 뭐 예. 그러고 있어요. 못 파는 거지 이런 것들은 그죠? 당분간에. 예스24도 카카오뱅크 주주예요. 그렇죠. 네, 지분 예. 1%인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럴 수도 있죠. 뭐 카카오뱅크가 과연 이 시총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의문보도 있겠죠. 투자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계속 유지되면은 뭐 아까 한국금융지주나 이런 뭐 카카오도 뭐 당연히 올라가는 폭만큼은 좀 따라가줘야 되는데 절반이라도 지금 전혀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예. 자, 오늘은 주식 얘기도 좀 하고 마무리를 하죠. 네. 예. 뭐 카카오뱅크만 계속 얘기하니까. 네, 오늘 너무. 관심이 그쪽에 가기 있긴 한데. 네네. 사실. 알겠습니다. 보고서 좀 말씀. 네, 보고서 몇 개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삼성증권의 이제 투자 전략 팀에서 적어준 자료인데요. 사물놀이 장세 대응법이라고. 사물놀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 약자라고 합니다. 아. 그 정도로 좀 요즘에 좀 힘든 장인 것 같아요. 그런 신조어는 좀 씁쓸하다. 좀 씁쓸한 신조어. 진깨깔이 주식 종목이 뭐가 있냐고. 아, 요즘 여의도에 관심 너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전 딱 바로 듣고 바로 알았는데. 아, 그러셨구나.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 아니,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렇게 일반화해. 네. 그런 말이 좀 유행을 하고 있나 봐요. 좀 최근에. 네? 그래서 변동성은 없는데 너무 이게 순환매만 이렇게 빠르게 돌고 종목별로 급등락이 커지다 보니까 이쪽 테마 따라다가다가 또 어느새 다른 쪽에서 순환매가 도니까 쫓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상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힘들죠. 이런 사물놀이의 늪에 안 빠지려면 일단 성장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없는 업종 네. 또 공급자가 가격 결정권을 보유한 뭐 그런 경기 민감주나 친환경 테마주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라 그러죠. 2022년도에는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에서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쪽으로 좀 그 세계를 좀 압축해서 보자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절반을 친환경 차로 이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특히 2차 전지 뭐 배터리 소재 뭐 전기차 플랫폼 이쪽에 대한 좀 장기 투자는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모빌리티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해줬던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NH증권에서 정현승 애널리스트가 그 항공 쪽에 대해서 적어줬는데 국내선 수요도 좀 둔화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국내선 수요는 워낙 많이 늘었는데 네. 그 4단계 연장 영향으로 인해서 두 달 연속 국내선도 좀 수요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괌 사이판 같은 일부 국제선 노선이 운항이 재개됐지만 탑승률은 30%밖에 좀 아직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국제선도 여전히 더딘 상황이고 유일하게 좋은 건 화물밖에 없대요. 화물 쪽은 여전히 좋은데 이건 저비용 항공사가 좀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일단 그 국내선 수요 둔화에 영향을 받는 네. 저가 항공사는 조금 아직은 어려워 보이고 또 거기다 자본 확충 이슈까지 좀 있기 때문에 예. 좀 항공화물 위주로 이제 관련 있는 대형 항공사가 좀 당분간 좋을 수밖에 없다. 네네네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그러시죠. 할까요 오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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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여러 일정들이 아마 월요일이시라 다들 좀 바쁘신 네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와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또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